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22페이지 건축법입니다. 네. 건축법은 뭐 단순한 법이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많이 마치세요. 자, 1번 문제 보면 건축법의 재정 목적이에요. 용어 정의에서 1번이 재정 목적 물어봤는데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죠.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돼서 대지의 기준, 구조, 설비의 기준, 용도 등을 정해서 이 건축물이 이거예요. 안전해야 된다. 자, 기능,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보아서 아름다워야 되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을 지어서 자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건축물이 건축되는 이 밑바탕이 되는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는 지적법상에 뭘 얘기한다? 필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1필 1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건축법에서는 2개 이상의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한 필지의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거지 지목이 대인 토지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 리모델링이라는 거 나오는데 리모델링은 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는 게 나와요. 자 건축도 있고 대수선이 있는데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뒤에 뭐 나오는데 여기서 정리해드리고 할게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있어요.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고 해체하면 대수선이 돼요. 근데 주요 구조부를 수선 변경하는 거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 되려면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이고 기둥, 보, 지붕틀 같은 거 있죠? 요거는 각각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 돼요. 근데 주요 구조부가 아닌 주요 구조부 등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요게 해당되면 그냥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방화벽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대수선이고요. 그 다음에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죠? 근데 피난계단이라는 게 들어요.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이 딱 들어오면 얘는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수선. 딱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대수선의 개념에 주요 구조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 되려면 기준은 이거예요. 대원칙은 첫 번째 미관지구에 무슨 지구에 된다고요?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거나 담장을 변경하면 대수선이 되는데 이번에는 미관지구가 아니더라도 나오는 개념 미관지구가 아니더라도 되는 거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뭐 다가구는 가구간 다세대는 세대간 경계벽 있죠? 이 경계벽을 건드리는 건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얘 자체는 뭐가 된다?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게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대수선이고요. 또 이번에 하나 새로 생겨서 알아둬야 되는 게 자 외벽이 있는데 외벽에 마감 재료 있죠? 마감 재료를 건드는 거예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증설 해체하는 것도 대수선이고 이 외벽에 벽면적 마감 재료가 있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뭐 하는 거?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자, 이 뒤에는 증축, 개축, 재축을 포함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만약에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이 되면 그거는 대수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건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도로예요. 도로. 도로라는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도로란 여기다 써주죠. 일단은 보행이 가능해야 돼요. 보행이 가능해야 되고 동시에 자동차의 통행도 가능해야 됩니다. 자동차의 통행도 가능해야 되고 너비는 4m 이상이면 돼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자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고시가 된 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위치를 지정 공부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심지어는 예정도로 있죠. 요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뭐 여기서 뭐 다 설명해주면 자동차 통행이 뭐하더라도 불가능하더라도 너비는 얼마 이상 3m 이상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도로예요. 원래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이 통과도로 통행도로가 원칙인데 막다른 도로 있죠. 막다른 도로 원래는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통행도로가 원칙인데 한쪽이 막힌 도로 한쪽이 이쪽에서 막혀버린 도로도 이 도로의 길이에 따라 자 폭을 가지면 그것도 뭐가 된다고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모에는 예외가 없다. 보행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경우는 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동차 전용 도로가 건축법에서 나왔다. 근데 이러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예요. 그런 거 하나 여기에서 개념에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2번. 건축법령의 규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건축법은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이 되는데 일정한 공작물 있죠? 자, 일정한 공작물에도 건축법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뭐 옥리 뭐 이렇게 외웠네요. 옥리, 사광, 뭐 육둑, 육둑탑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팔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다 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건축법상 도로란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사람은 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뭐 이런 거 있네요. 이거 원래는 건축법이라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데 건축물이라도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배제되는 건축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냐? 앞잡다면 도, 설, 문, 헌. 이 네 가지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1번.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 적용받지 않겠죠? 그 다음에 4번 문화재도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전통 건축물 있죠? 이거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5번. 3번 일부 공작물에 대해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그랬죠? 뭐 나머지는 뭐 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자, 한 가지 8m 이하인 게 있는 거죠? 8m 이하인 거 하나만 알면 되죠? 기계식 주차장인데 뭐가 없는 거? 외벽이 없는 거. 요거는 얼마 이하라고요? 8m 이하.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4번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는 필지가 건축법상 대지다. 그러면 1필 1대지가 원칙인데 건축법에서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게 뭐 합병이 불가능하다. 뭐에 의해서? 지적법에 의해서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예요.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다라는 얘기는 두 개 이상의 필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때문에 뭐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지번 부여지역이 달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의 축척이 달라서 세 번째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서 대신 전제 조건은 소유권은 소유자는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동일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도 소유권 외의 권리도 뭐 해야 돼요? 동일하다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지적법상 합병이 불가능하더라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지적법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다.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얘를 신경 쓰면 안 돼. 왜? 건축법상 대지는 뭘 얘기하니까? 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필지면 다 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 갖고서는 따진다 안 따진다. 지목이 대인 토지도 건축물 지을 수 있고 만약에 종교용지라면 종교시설이라는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다르다라고 해서 자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조건에 이 요건은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왜? 대지를 뭐로 하니까? 필지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알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진짜 쉬운 거죠.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합니다. 맞죠? 두 번째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1단의 토지 얘기하는 거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객 승인을 받아서 주택하고 부대 복리시설이 건축되는 1단의 토지도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고요. 지표화라면 지하라면 필지수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5번에 보면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달라요.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대신 소유자는 동일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도 뭐 해야 돼요? 동일해야지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5번이에요.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너무 쉬워요. 필지 일부에 필지의 어디에? 일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됐다. 필지 일부에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신고했다. 필지 일부에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신고했다. 필지 일부에 개발행위허가 받았다. 그러면 다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5번에 보면 자,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뭐 할 것을 조건?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두 개 이상의 필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지 일부는 아니죠. 일부일 때는 뭘 조건으로?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일부겠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몇 번이에요? 5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6번이에요. 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에 건축물을 뭐 하는 행위요? 건축하는 행위에 건축법은 적용이 됩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대지에다가 신축, 증축, 대축, 재축, 이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 10평에 뭐가 있다고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 30평의 주택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는 뭐라고요? 신축.
자, 30평인 주택을 뭐하고 철거하고 40평인 주택을 새로이 축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거 30평인 주택을 철거했는데 얼마를 철거했을까요? 완전히 철거하고 이렇게 되면 몰라요. 모두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40평인 주택을 새로이 축조했다 그러면 신축 맞아요? 네, 그러면 신축인데 일부를 철거하고 40평 종전규모를 초과해서 10평을 초과해서 또 10평 그 새로운 주택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 뭐가 되고요? 증축. 근데 이거 뭐 전부 철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네요. 그렇죠? 네, 애매모호한 거예요. 자,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높였다 뭐가 된다고요? 증축. 멸실됐어요. 근데 종전규모로 다시 축조하면 뭐라고요? 재축. 자, 5번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주요 구조부를 뭐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대지가 바뀌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여러분 건축이나 대수선은 다 뭐와 관련된 얘기야? 건축물과 관련된 얘기야.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지가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절대 안 바뀌어. 대지 건들면 안 돼. 건축이나 대수선이라는 개념은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됐어요?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전인 거지. 다른 대지로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2번도 전분야, 1분야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7번 가봐요. 부속건축물이 있다. 뭐 면적은 볼 필요 없어요. 부속건축물이 있는데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도했다. 이런 얘기죠. 뭐예요? 신축. 일부를 철거했다. 이게 나오네 이제. 일부를 모여서 철거해서 200제곱미터의 주택을 다시 축조하면 뭐가 된다고요? 증축.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높이 5m짜리인데 8m로 높이를 늘렸다. 뭐예요? 증축. 자, 100제곱미터인 주택이 멸실됐네요. 그리고 그 대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주택을 다시 축조했다. 종전규모죠? 그럼 얘는 재축.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이고요. 이전의 개념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 8번이 작년에 시험 때 나왔던 거예요. 자, 1번. 나대지에 새로의 건축물을 축조했다. 뭐예요? 신축. 5층짜리 7층으로 만들었다. 증축. 멸실됐는데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했다. 재축.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옆으로 5m 옮겼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전. 다 건축이죠. 자, 9번. 건축과 대수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이렇게 나오면 외부 형태 변경이죠. 뭐라고요? 대수선. 이거 그거만 알면 되고. 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면 증축.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 이하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 철거니까 개축. 내력변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전부 철거 멸실된 대지에 더 큰 규모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면 뭐라고요? 신축.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죠. 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11번.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하층이라는 게 나와요.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데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 그 평균 높이 평균에 신경 쓰시고 해당 층 높이. 층 높이니까 층고죠.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것. 개축은 멸실 그러면 안 되죠. 멸실 그러면 뭐예요? 재축. 이거 많이 했으니까 안 할게요. 미간지구 나왔네. 미간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변경하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대수선. 다만 대수선이 되려면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겠죠. 연면적이란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용적률 계산할 때 이런 거예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연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자, 용적률은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요 연면적에, 뭐를 산정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제외되는 게 네 가지 있는 거죠? 그게 지하층, 부속용도로 쓰이는 주차장, 대피 공간의 면적,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이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층 이상인 건축물 뭐라고 얘기해요? 초고층 건축물. 뭐 한번 건축물 한번 나온 김에 따져볼까요? 초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초고층은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따라서 높이는 200m 이상이겠죠? 예.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따라서 높이는 120m 이상이겠죠. 네.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있죠. 49층까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에는 매 30개 층마다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돼요. 자, 준 초고층 설명해 드립니다. 준 초고층은 49층까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얘 층수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수를 기준으로 맞아요? 위아래로 몇 개 층? 5개 층 사이에 됐어요? 요 사이에 피난 안전구역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피난 안전 구역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여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그러니까 1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2번 갑니다. 대수선이 아닌 거. 내력벽 나왔죠? 주요구조부잖아. 뒤에 보니까 뭐 나와요? 증설, 해체. 무조건 되고 대수선. 보 나왔죠? 뒤에 뭐 나와요? 증설. 증설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되고 대수선. 피난계단 나왔죠? 네, 주요구조부가 아닌 거 나왔잖아. 그러면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 나왔죠? 대수선. 외부 형태 변경이고요. 자, 5번에 보면 현관지구 나오면 안 되죠? 무슨 지구 나와야 돼? 미관지구 안에서 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대수선.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 똑같이 나왔네. 5개 계단은 상관이 없죠? 따질 필요도 없고. 가로 5m, 세로 5m니까 5, 25. 내력벽인데 뒤에 수선 변경 나왔잖아요. 그러면 30제곱미터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방화구역 나왔네요. 무조건 되고. 뭐라고요? 수선 변경,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인데 방화 구역이니까 기둥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벽 또는 바닥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기둥 때문에 틀렸네. 지붕 틀을 뒤에 보니까 뭐 나와요? 해체. 증설 해체하면 무조건 되고 뭐라고요? 대수선. 기둥 나왔는데 뒤에 뭐 나와요? 수선 변경. 그럼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4번. 건축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틀린 거. 보면, 자,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철도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 시설, 철도 관련 시설이죠? 건축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 좀 맞는 얘기인데 가봐요. 자, 건축법은 이런 얘기가 돼요. 도시지역하고, 무슨 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동 또는 읍지역. 여기라면 건축법은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가 아닌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지역이면 당연히 어디겠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겠죠. 여기에서는 일부는 적용이 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적용되는 것만 알아두라고 그랬죠. 뭐라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관련된 건 자,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여기에 얘기합니다. 건축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건축주 설계자 등 건축 관계자는 이 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인정되는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 기준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자, 허가권자한테 요청하는 거니까 필요한 건 뭐로 정해야 되겠어요? 조례로 정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15번. 건축법상 모든 공작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틀렸겠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사람은 보행이 가능해야 한다. 얘가 맞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전통건축물에는 적용된다. 일부가 멸실되고 종전보다 크게 축조했다. 뭐라고요? 증축. 이전이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는 거지. 다른 대지로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죠. 자, 이번에는 16번 용도입니다. 의원자 들어가면 몇 정이라고요? 1정. 맞네요. 주민자치센터도 1정이고 동물원, 식물원은 용도가 뭐죠? 문화 및 집회시설. 도축장하고 버섯재배사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고요. 안마시설소는 2종.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장의사도 2종. 화장장, 낙골단 같은 게 묘지 관련 시설.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 용도가 뭐라고요? 관광, 휴게시설. 17번. 주택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거. 기숙사도 공동주택. 맞죠? 틀렸네.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2하고 층수가 3층 이하여야 되고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다. 안 되죠.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몇 계층? 3계층 이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선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걔 필로티 구조는 층수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되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계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뭐 하는 거예요? 초과하는 거. 이거 맞죠? 근데 주차장, 지하 주차장 면적은 포함 제외. 그것 때문에 틀렸고요. 18번 용도입니다. 콘도는 숙박시설. 안마 원이니까 1종. 독서실 2종.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니까 운수시설. 어린이회관은 뭐라 그랬죠? 관광 휴게시설. 넘기세요. 19번. 1층은 지하 1층은 주차장. 그럼 얘는 제외시키는 거죠? 예, 1층 필로티 구조를 해서 전부를 주차장으로 쓰니까 얘도 제외. 주택으로 쓰는 게 2, 3, 4, 5. 4계층이죠? 그러면 다세대 아니면 연립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200제곱미터니까 200 곱하기 4는 800, 660제곱미터 초과죠? 그러면 뭐예요? 연립. 자, 용도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인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2종. 그럼 5번 틀렸겠네. 그렇죠? 5번. 다중생활시설인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이렇게 돼야죠? 네. 총포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2종.
병원은 의료시설, 의원은 일정,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 21번. 거주법령상 연면적이 얼마래요? 500. 500의 신축 건물 전체를 허가 신고 없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바르게 연결한 거예요. 용도 변경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용도 변경은 자, 사용 승인을 얻은 이거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뭐를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용도 변경. 공법에서 용도 변경은 다 누가 알아서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을 때 용도 변경 시설군이 있는 거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그래서 위로 가면 허가, 아래로 내려오면 신고, 같은 시설군이면 변경, 신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 보면 산업 등 시설군에 묘지 관련 시설이 있고 장례식장 있고 운수시설이 있고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종교시설이 있고 위락시설이 있고 관광유제시설이 있고 영업시설군에는 판운숙 다. 요 다가 여기에 있다는 것 좀 잘 알아두시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는 의료시설 뭐 주거 업무시설군에는 교정 및 군사시설 맞죠? 예, 기타 시설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뭐 이거 알면 끝이죠. 일반 음식점이니까 몇 종이에요? 2종. 그럼 여기 들어오겠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동물병원도 몇 종이에요? 2종. 같은 시설군이니까 변경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A번이네.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 신청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 A죠. 안마시술소는 2종. 다중주택은 단독 주택. 그러니까 주거 이쪽에 들어오는 거죠.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뭐 해야 되고 신고. 일반 업무시설도 주거 업무시설군에 들어오겠죠. 치과병원은 의료시설이니까 어디에 들어가고 교육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예요. 허가. 그러니까 답은 A번 되고요. 22번.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용도 변경이다. 틀린 거.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똑같죠. 주거 업무시설군이니까 변경신청. 의료시설은 교. 수련시설도 교. 문화집회시설은 문. 관광유대시설도 문. 판매시설도 영. 운동시설도 0. 숙박시설은 0. 유람시설은 문.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5번만 허가받아야죠. 23번.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특별시 광역시의 건축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은 누구한테 하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틀렸고. 영업시설군인걸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면 위로 가는 거죠. 뭐 받아야 돼요? 허가. 교육복지시설군을 전기통신시설군이면 위로 가는 거죠. 허가.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 변경은 변경 신청. 자, 5번 하나 알아둡니다. 허가나 무슨 대상인데?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자,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은, 자, 나중에 바뀐 용도로 쓰기 전에 뭘 받으라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것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24번.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단독주택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 같은 용도 안에서 변경하는 거죠. 예, 얘는 변경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근, 의료시설은 교, 허가 받아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영, 수련시설은 교, 아래로 내려오니까 신고, 교육연구시설이니까 교, 판매시설은 영,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 공장은 산, 자동차 관련 시설은 무조건 지 위에 있는 거죠. 예, 얘는 지 위에 있는 거니까 뒤에 있으면 무조건 되고 뭐라고 허가죠. 25번 신고 대상인 경우 작년에 나온 거예요. 판매시설은 영, 창고시설은 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기억은 허가, 숙박시설도 영, 위락시설은 문, 허가죠. 장례식장은 산, 종교시설은 문.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니까 신고, 의료시설은 교, 교육연구시설도 교, 변경 신청하면 되는 거죠. 예,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근, 업무시설은 주, 아래로 내려오니까 뭐예요? 신고. 26번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동일한 용도군, 동일한 시설군 사이의 변경은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맞죠? 맞나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은 변경하여야 한다. 동일한 시설군에서는 되지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용도. 같은 용도라면 뭐 해야 돼요? 같은 용도라면 변경 신청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말이 좀 애매모호하네. 같은 용도에 속하면 이렇게 돼야지. 그쵸? 같은 용도에 속하면 자 변경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같은 시설군에 속하면 뭐 하라고요? 변경 신청해라. 그래서 용도군 때문에 틀린 것 같네요. 동일한 시설군 나왔네. 2번처럼 동일한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뭐 하라고요? 변경 신청. 백화점은 뭘까요? 판매시설이겠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 장례식장은 산.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뭐 받아야 돼요? 허가. 자동차 학원은 자. 그러면 무조건 되고 신고죠? 그게 제일 위에 있는 거니까. 무도 학원은 뭐죠? 위락시설이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문. 근데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어. 자동차 이게 앞에 나오면 무조건 되고 뭐라고요? 신고.
자, 5번도 하나 알아둡니다. 이번에는 허가 대상, 무슨 대상이라고요? 허가 대상이 용도 변경인데, 야,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요럴 때만 했고, 자, 그 설계는 누구만 하라고? 건축사만 한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틀렸겠죠? 자, 한번 볼까요?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인데,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사용 승인을 받고,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으로, 이게 틀렸네. 그쵸? 예, 얘는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 500 이상이라면 설계는 누구만 하라고요? 건축자. 자, 27번. 특별시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니까 산. 묘지 관련 시설도 산. 변경 신청 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구청장. 다 맞죠? 예, 발전시설은 전. 공장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허가 받아야 되는데 특별시장 그러면 안 된다고 누구라고 구청장에게 운동시설은 명 수련시설은 교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신고 숙박시설은 명 종교시설은 뭐 허가 받아야죠 누구한테 구청장 업무시설은 주 교육연구시설은 교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28번 지겨워 죽겠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아무리 많이 나온다 그래도 자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허가가 필요한 거는 업무시설은 주 판매시설은 0. 아유,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이게 뭐예요? 허가 받아야죠? 숙박시설은 0. 근. 그러니까 신고. 장례식장은 산. 종교시설은 문. 수련시설은 교. 공동주택은 주. 공장은 산. 관광유기시설은 문. 그래, 빨리 그런 거 구별하라는 얘기죠. 29번. 농림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동 또는 읍지역이 아니다. 그럼 여기네,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면 뭐는 적용한다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은 적용이 된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 이게 용어정의. 여기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와요. 주로 용도 변경에서는 거의 한 문제 나오고요. 용도 변경은 꼭 알아두시고 작년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용도 변경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건축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대수선 쪽에 개정된 게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잘 알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건축에. 여기에서도 이것만 알면 돼요.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수선하는 행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얘기 이 얘기 자, 건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이 자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건축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는 하기 전에 허가 신청서에 뭐를 청구해서 설계 도서를 청구해서 누구한테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왜요 우리 배웠잖아 대지는 뭘 얘기하니까 필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특별시나 광역시에 무슨 건축물? 대형 건축물. 이거 대형 건축물은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데 다만 여기에 공장하고 창고는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제외. 이거 알면 돼요. 그래서 허가 받았어. 허가 받으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뭘 해야 돼? 공사에 착수. 만약에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 취소. 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1년 안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 끝나면 건축주죠. 건축주는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공사가 다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이런 거 첨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신청하라고요?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뭐를 해라? 검사를 해라 검사를 해서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를 기부해라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하고 얘를 받고 나서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누구는 관리인은 이 건축물이 법령에 맞게 못 되도록 유지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건축 대수선할 때는 뭘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격리한 것은 뭐만 하면 된다 신고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자 원래 허가 대상 갑니다 만약에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면 도시 지역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뭐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그 다음에 만약에 용도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뭐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 몇 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 있죠? 그러면 무조건 되고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뭐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근데 이게 다 빠지면 경미한 거겠죠? 그러면 뭐만 하면 된다고? 건축, 신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빠지니까 예, 아닌데니까 어디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동시에 얘도 다 빠지면 되죠?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은 얼마? 200 미만인 건축물은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만약에 지역에 관계없이 3층 미만이고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뭐라면? 대수선. 여기는 대수선 나와야 돼. 지역 빠지면. 그러면 뭐만 하면 되고? 신고. 이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지역이면 원래는 관계없이 뭐가 돼야 되는데? 허가. 이러한 지역이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내? 85제곱미터 이내에 뭐라면? 증축, 개축, 재축이라면 뭐만 하라고? 신고. 이게 기본 세 가지 알아두고. 이번에는 소규모 건축물이죠?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00제곱미터 이내인 건 건축물 건축할 때 뭐만 하라고요? 신고. 그 다음에 높이 얼마? 3m 이내의 증축은 뭐만 하라고요? 신고. 이러한 지역이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은 이 중에 하나잖아. 아시죠? 원래는 다 뭐 받아야 된대? 허가 받아야 된대. 공업지역의 5위공장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공업지역의 무면 공장이라면 뭐만 하나? 신고. 신고했어요? 그러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다 끝났어요? 그럼 뭐 신청하라고요? 사용 승인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적용이 맞는데 자 중요한 거 또 갑니다. 이러한 건축 허가는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장관도 할 수 있고 국장이겠죠? 장관은 국토관리사. 이거 맞는데 다른 장관이 요청했을 때 아 이런 거 모르면 안 된다 이제는. 됐어요? 자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시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시도지사는 언제? 지역계획상. 당연하죠.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다면 누구 것만? 시장, 군수, 구청장 거 제한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제안했다면 즉시 장관에게 뭐하고? 보고하고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알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제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듣고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뭐 하면 되는데? 제안. 제안은 원칙은 2년 이내인데 맞아요. 이내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원래는 이렇게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이 설계도서는 이 사람에 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뭐와 관련된 거야? 건축물하고 대지와 관련된 거예요. 건축물과 대지에 관련된 설계도서 작성하죠. 그래서 이 설계도서가 이 법이나 또는 관계 법령에 뭐하면 적합하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허가라고요? 기속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한 가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인데 얘네들이 교육환경, 주거환경에 뭐하면? 부적합하다면 자 이제 중요한 거. 여기에서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 이거예요. 건축위원회에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도 알면 돼요. 주로 시험 문제는 이 정도에서 나오는데 하나 더 가보면 이런 거죠.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맞아요.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라고요? 사전결정. 그럼 사전결정은 신고대상 경미한 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럼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뭐를 신청해라? 허가를 신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요거 하나 알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일반 시군에서는 무조건 되고 허가를 누가 내준다?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는데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가 대형 건축물. 맞아요? 두 번째는 수질 보호. 뭐를 보호하자고요? 수질 보호.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죠? 이런 곳에서 이게 파괴시키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자 몇 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는 얼마 이상? 1천 이상인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는 도지사에 뭘 받아라? 승인. 자 이번에는 수자가 아니라 자 주거 환경하고 교육 환경이죠? 이걸 하겠다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건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규모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어느 거? 위락 숙박시설 할 때는 도지사에 뭘 받아라? 승인.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 세 가지 알아두시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허가권자의 도지사는 있다 없다? 없다.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한두 문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맨날. 요 정도만 알면 돼. 다른 거 몰랐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거 정리하고 요거 잘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풀겠습니다.